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섬웨어 해킹 사고는 이제 사업에 큰 위협들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공유한 정보에서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좀 있었죠. 물론 요 해킹 사고만 나지는 않는데, 이 머시스라고 하는 이 출판 네트워킹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제공 업체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출판사들이 연관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자세하게 이 사과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좀 사례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한테는 뭐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은 대응을 현재까지는 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소 이제 이 모아시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쪽과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량의 그런 주문 배송 네트워크 솔루션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랜섬웨어 해킹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죠.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700개 중에서 최대 한 1000개 정도에 달하는 그런 출판사. 이게 우리나라에서 700개에서 최대 1000개라면요.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관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0여 개의 그런 물류사 간의 네트워크들이 마비됐던 그런 사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이 이제 금요일날인가 그 정도에 이제 발생을 해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발생했고, 이제 금요일 정도에 확인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주말 동안에는 조금 잠잠했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나왔던 사례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대응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킹 사고가 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웹서버를 봤을 때 이런 사과물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어떤 해킹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얘가 랜섬웨어 감염됐다. 요건 이제 현재는 키사이트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현재는 랜섬웨어가 이제 걸리고 난 뒤에 서버의 모든, 그러니까 웹서버죠. 웹서버의 소스 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파일,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백업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업본 같은 경우가 같이 모두 변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업본이 만약 물리적으로 뭔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백업본을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백업본까지 모두가 변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이제 같은 서버에 뭔가 백업본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연결들이 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연결들이 쓰기 권한들이 같이 되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악성 코드만 뿌린 것들은 아니고 웹 서버를 뭔가 침투를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뿌리면은 보통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보통 이제 문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감염을 시키는데, 웹사이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웹서버 취약점들을 한번 이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IIS 서버에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MS SQL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취약점들 일부 웹서버 아니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나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마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해킹들을 이제 당해서 랜섬웨어가 이제 감염이 된 것이죠. 물론 이런 랜섬웨어들이 감염이 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도 보안 담당자였지만 저는 이제 감염된 적은 없지만은 감염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은 저한테 이제 문의들이 많이 와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복원을 시키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랜섬웨어가 걸린 파일들을 복원할 가능성들은 거의 0%죠. 뒤에서도 이제 진행 상황에서 단 1%라도 좀 된다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은 거의 0%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오래된 후에 이 공격자들이 또 여러 사이트들을 또 감염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혹시나 그 키값들,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실수로 개발자, 악성 코드 개발자죠. 악성 코드 개발자가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복원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거의 가능성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표님도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복구 전문가, 아마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그 파일 시스템 같은 거, 파일 같은 걸 그냥 복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일들을 복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복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키값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해커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범죄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키값들을 최대한 이제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요구사항들을 주고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협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돈을 준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이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요것들 가지고 이제 범죄자들한테 돈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 달러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이제 메시지 너무나 이제 비싼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에서 이제 90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을 보냈는데, 그 뒤에 또더 많은 돈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보통 이제 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또 킷값을 주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킷값을 주지는 마세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그 돈을 보내주지는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이라도 주서라도 빨리 그것을 복원을 시키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이걸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상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암호 해독키를 주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고받고 한 것들이 뭐 나중에는 당연히 이제 답변들도 안 왔을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연락들도 안 왔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킹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뒤에 또 이제 진행 사항들이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여러 이제 회사들 쪽으로 가시면은, 무조건 겪는 일들은 아니죠. 근데 랜섬웨어 해킹에 대한 뭐 개인 PC들이 감염되는 사례들은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임직원들이 워낙 이제 감염들을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서버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침해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던 담당자분이나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DB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제 백업본이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백업본 중에서 일부 파일들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옛날 파일이죠. 굉장히 옛날 파일이 가지고 2022년도 3월 기준이에요. 2년 전보다 더 지냈던 그런 것들을 우선은 복원을 시켜가지고 웹 서비스를 우선은 그 옛날 걸로 이제 복원을 시켜 놓은 것이죠. 하지만 기존 이제 그 2년 동안에 흘렀던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업체들하고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출판사들하고는 신뢰를 계속적으로 또 다시 또 찾아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떠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출판사들은 그냥 여기에 아직까지는 맡겼었기 때문에 복원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사항들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전들도 좀안 맞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개선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가 옛날 거를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취약점 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베이스, 뭐 SQL 인젝션이나 파일 업로드나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것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당장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요게 이제 여러 일자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지만은 뭐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경과를 봐야 하는 것이고, 사이버 수사대나 한국 인터넷진흥원 쪽에 이제 신고를 하고, 현재는 예, 그 감염 횟수들을 가져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시간들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원인들을 우선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개인정보도 데이터베이스 혹시나 있으면 그것도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요즘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문서화만 하기, 암호화만 하지는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탈출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 다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탈출을 하고, 보통 이제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구 사항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프로일지를 보라도 1%라도 좀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0.1%라도 희망을 가지고 디스크를 그대로 이제 보관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이 좋으면은 정말 그 키값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 운영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이라도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맞물리를 이제 백업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아까 백업분이나 그런 것들도 좀 네트워크를 이제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업로드하는 곳에서도 업로드 권한만 있는 거고 이제 쓰기건 없듯이 다운로드만 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쉐어 되는 그런 백업,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하고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 제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백업을 하는 그런 IP나 그 다음에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잘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저도 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코인 요구들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런 데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뚱맞게 다른 코인들을 공유하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은 보통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요. 거의 동일해요. 거의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PC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이 좀 이렇게 낼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나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공격을 얘네들이 해버리면은 단위들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몇백억 막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들이 좀 가격들이 올라가는 추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비싸도 이게 잘못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나. 아무튼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의 중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내려가면은 또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들이 조금 줄어요. 좀 줍니다. 뭐 줄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공격자 악성 코드들도 매출이 저지는 추세인 것이고요. 비트코인들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매출들이 랜섬웨어 공격의 매출들이나 비중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서 만약에 2023년도 기준이죠. 2023년도 상반기에만 약 하나로 5,600억 정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죠. 뭐 개인 PC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다 세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유나이티 쪽에 관련된 게 한번에 미국 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러한 어떤 보험 쪽,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관련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굉장히 랜섬웨어가 컸고 거기 업체에서도 많은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또 회복을 했죠. 유나이티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600억 정도의 그런 피해 보상들이 상반기에서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엔 조 단위가 넘어요. 그렇죠. 저 단위가 넘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감염이 되면 어떤 문제가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기업 기관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약 피해액의 한20% 정도까지는 정말 요런 마음밖에 없어요. 파산까지 내가 해야 하는가. 정말로 힘들다. 그냥 어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가지고 키값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매출로 증명을 또 해가지고 다시 또 복구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여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했던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진을 찍는 게 사진사이신데 이 사진 찍었던 것이 20년치가 다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이미지 파일들을 다 랜섬웨어를 걸어버려요. 랜섬웨어 초창기 때.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폐업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알았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요런 사례들이 개인 쪽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런 랜섬웨어 그 사고가
터져가지고 만약 백업들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큰 사고가 큰 보안적으로 위협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랜섬웨어 해킹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동향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